자,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갑자기 킨 이유는 그 어제 소개 못한 옷도 있고 여러 가지 CS가 준비되지 못한 그 상황을 조금 더한번더 알려드리려고 지금도 문의가 전화가 오지만 전화 응대가 안 되고 있다는 점. 하지만 문자로는 다 확인하고 있다는 점. 반포드레스의 언니들 행복한 소통하는 라이브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. 예삐 봐주세요. 일단 오늘 옷인데 안 보여주기는 참 아쉬운 옷들, 아까운 옷들. 여기 보면은 반팔 트위드 자켓인데 어쩜 이렇게 양장점에 가서 내가 원단을 끊어가서 만든 듯한 수제 같은 하나의 작품. 반포드레스의 이 작품 자체가 이 라운드가 하기 힘들다고 제가 뭐 얘기하잖아요. 그죠? 그 라운드를 맞추면 줄도 맞추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. 여기 보이지 않는 줄까지. 그래서 이걸 안 보여드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. 요런 라운드 처리. 옷이 이렇게 자태라는 게 있잖아요. 옷의 자태. 옷의 자태라는 게 뭐냐면 옷만 봐도 행복해. 옷이 자태가 나. 그럼 얘도요. 이렇게 보시면 이 두툼한 원단을 여름 트위드지를 썼죠. 썼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라운드 처리하고 줄 맞추려고 세심하게 다 노력하고 그죠? 이게 반포드레스의 그 보여줄 수 있는 퀄리티? 이 시간에 어제 소개 못한 옷이 있어가지고 웬열 막 그죠? 이렇게 이거 핏감이 참 핏감 있네. 이거 오륙이죠? 네. 아유 세상에 이렇게 생겼는데 야 이거는 전형적인 566 언니들. 이거는 탑 하나 입고요. 안에 저처럼 쫄티 안 입어도 소매 보세요, 소매. 이렇게 돼 있어요, 이렇게. 요거는요, 딱 맞아. 그래서 보통 언니들, 44566 언니들, 딱 맞는. 세상에 말라깽이 언니들이 이렇게 트위드 자켓을 이렇게 딱 맞는 걸살 수가 힘들 텐데, 제가 요런 게 이제 매장에 있었다면 저는 요런 거를 맞다라고 생각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핏감 있으니까. 마른 언니들한테 최적화돼. 사랑천원님 대단하시네요. 네. 이거 원래 이 원단 자체가 폴리 실크 뭐 이런 레이온도 들어간 것 같고 뭐 폴리인 것 같은데 폴리 네 폴리 베이지. 근데 폴리인데 폴리 중에 보들보들하게 아주 여름 원단을 썼는데 요게요 요렇게 생겼어요. 뒤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주름이 잡혀 있고 앞에도 근데 귀염귀염하게 어디나 참잘 입을 수 있는 여름 블라우스 이게. 검정이랑 같이 있어요. 얘 때문에 사실 방송을 켰어요. 얘는 옷이 참안 보인다. 지금 보이죠? 네, 이렇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게요, 저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제가 오늘 갑자기 방송 킨 이유는 여름 내내 청바지, 치마, 뭐 조거 팬츠, 뭐 정장 슬랙스, 와이드 팬츠 다 예쁜 시원하기까지. 그 다음에 나의 뚱뚱함은 가려주지만 고급스러움은 또 채워주는. 여기에 단추 부분을 히든 단추로 제작을 하려고 한번더 달아서 단추를 넣어버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단추 없이 쫙 떨어지는 마치 스카프를 하나 쭉 떨어뜨린 느낌? 하이 스카프 같은 느낌으로 쫙 떨어져요. 이 원단 자체가 다루기 힘들 텐데 하나 우는 거 없이 잘 만들었네. 이것 때문에 사실 방송 켰거든요. 자, 여기다 한번 걸쳐볼게요. 이게 사이즈가 원래 이렇게 입지 않죠? 이거 하나만 입어야 되거든요. 일단 제가 간단하게 입었을 때, 등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야, 제대로 입으면 예쁘겠죠? 그러니까 저도 어제 방송 끝나고 하나 샀는데 그런 거예요. 저도 요즘은 아, 좀 이렇게 좋은 걸 입어야 되겠다. 어디 갈 때. 저, 다 알아보시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반포드레스인데 왜 옷을 이렇게 쫄티만 입고 다녀? 이럴까 봐 저도 사긴 샀거든요. 요거를 이런 무게감도 그렇고 이 찰랑 낭창낭창한 느낌 있죠. 여름의 원단으로는 최적화되어 있는데다가 등에 이런 주름이 굵은 주름으로 촥촥촥촥촥촥. 그 이것도 너무 길면 다리 짧아 보이잖아. 길이감까지 아주 큐티하게. 하지만 또 크롭도 아니고 적당히. 그래서 늦지 않아도 빼서 입을 수 있는. 마치 프릴로 여기 아 이게 잘안 보여. 이렇게 프릴로 이니셜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이죠?
근데 하나하나가 대충 박은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정성껏 박았어요. 근데 이게 마치 여름에, 이거 근데 이렇게 시원한 원단 쓴것 같은데? 그지? 린넨 같은 느낌도 있는데, 면 폴리, 레이온 원단이긴 해요. 근데 주름도 생각보다는, 린넨사 들어가면 좀 구김이 갈 텐데, 생각보다. 요게 지금 보면은 원단 자체가 이렇게 면에 그 여름 면 있죠? 시원한 여름 면에 그 소재, 찰랑찰랑 거리면서도 시원한 그, 뭐라 그러지? 보통 린넨을 입었을 때 그런 느낌? 여기 있어요. 참 이쁘죠? 이게 가장 필요한 아이인데, 요거를 방송을 못하면 또 언니들 또 아쉬워할까봐 그냥 보여드리는 거야. 요렇게. 자, 이거를 참 검정색이라서 제가 가까이 한번 가볼게. 요 느낌이, 제가 단추는 저는 하나 풀었는데, 자, 요렇게 보면은 살짝 보일 거야. 여기에 선부터, 주름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. 등도. 보이려나? 그죠? 이렇게 네. 하면 보이죠? 요 정도 선에서, 이렇게 되면 길이감이 참 알맞게, 불편하지 않게. 그 다음에 이런 소매라든지 이런 부분이,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, 배기 팬츠랑 입으면 더 예쁘고, 그 다음에 니트 같은 거, 제가 일자 치마 이렇게 롱스커트랑 입어도 예쁘고, 이거 하나만 입어도 이런 느낌 있죠? 시원하고, 옷 자체가 성격 있습니다.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방송 킨 거예요. 요런 느낌 있죠? 디가 이렇게 이렇게 참잘 만들었네. 근데 이거 JJ 스타일이긴 한데 이 디자인은 원래 백화점에서 좀 요런 정장룩 있는 데는 다 요런 스타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, 매니저 맞지? 입었을 때 엄마들 다 품격 있게 또 예쁘고 만족도도 높고 또 시원하기까지 이렇게. 그래서 이걸 많이 했던 것 같아. 네. 티인데, 티셔츠 같은데 블라우스형으로 티를 만들었어. 고급스럽게. 여기 라운드까지 다 해가지고. 그렇게 가까이 오시니까 너무 잘 보였어요. 그지? 티셔츠형으로 만들었는데 블라우스야. 원단도 좋고, 내구성도 좋고, 관리하기도 좋고. 요거예요. 요거를 저희가 소개를 못 해가지고. 제가 한번, 일단 올라갈게요. 올라가면 더 어두워가지고. 여기, 요렇게 보시면 돼요. 핏감이. 요런 형식의 가방 하나만 딱 들어도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나. 오늘은 일찍 하는 게 오늘 특별 방송이에요. 이게 옷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간단하죠? 좀 어둡긴 하죠? 네. 자, 뭐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? 저희 저녁에 반성하신다 말씀 좀 해주세요. 이게 끝인지 아실 수 저희가 오늘 밤에 정규 방송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픈을 할 거예요. 그때 이제 크리스탈 민지님이랑 같이 할 거니까 그때 다시 들어와 주시고요. 오늘은 요세개 있죠? 요거랑 요거. 오늘 신상이 오늘 나온 거라서 요거 요거. 하얀색은 잘 보인다. 아마 제 생각엔 이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. 있을 것 같아. 근데 가끔 그 사이트보다 못한 옷도 있지만 그 사이트보다 더 좋은 옷이 있어. 그러니까 더잘 만들어진 케이스도 있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면.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등치가 가슴도 있고 내가 땀도 많이 나는데 블라우스를 하나 입고 싶어 하신 언니도 있죠. 얘가 77까지도 충분히 66 사시면 맞을 것 같아요. 사이즈도 좋고 일단 시원해요. 왜냐면 이 폭이 주름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다고 펠레닥 펠레닥 뒤집어지는 원단도 아니고. 그래서 요런 거는 등치 큰 언니들 있죠. 내가 좀 고상하게 좀옷 입고 싶다. 블라우스로 여성여성하게. 그럴 때 요거 괜찮아요. 소매가 이게 한 4부 정도 된다고 하나? 그지? 4부라고 해야 되나? 하여간 소매 부분이 참 예쁘게 딱 떨어져서 딱 맞춤이에요. 입으면 딱 맞아요.